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하반기 국민은행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국민은행 면접을 가게 되시는데요. 자, 면접 절차, 그리고 유형에 대한 안내를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의 순서는 먼저 국민은행 유니버셜 뱅커 그리고 ICT 직군의 면접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순서로는 온라인 면접 과정, 그다음 최종 면접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유니버셜 뱅커 직군과 ICT 직군의 경우에는 온라인 면접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온라인 면접은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특성화고 친구들 면접 과정에서 온라인 면접이 이미 국민은행의 경우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국민은행 온라인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 순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일반 UB라고 적혀 있는데요. 먼저 이 UB의 뜻을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유니버셜 뱅커라는 말입니다. 자, 유니버셜 뱅커가 뭔가요? 적어도 이 UB가 무엇인지는 알고 면접에 가셔야겠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지원을 하셔야겠죠? 자, 유니버셜 뱅커는 유니버셜이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원, 뱅커인데 모든 일을 하는 뱅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직군별로 WM, 그 다음 기업금융, 기타 이제 직군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국민은행은 일반 직군으로 모아서 채용을 하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원 1인당 생산성을 올려가겠다. 어떻게? 모든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럼 또 어떻게 모든 일을 하게 하느냐?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한 명의 은행원이 비대면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유니버셜 뱅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신한은행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유니버셜 뱅커는 가령 과거의 은행원이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을 진행을 했다면 유니버셜 뱅커는 이제 그 일도 물론 하지만 비대면 채널로 신청되는 그런 대출에 대해서 영업점에서 실행을 함으로써 원래 과거에는 한 건을 실행할 수 있던 시간에 두세 건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게 국민은행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디지털 역량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죠? 2017년도에도 자기소개 항목에도 있었고, 그리고 면접 과정에도 계속 디지털 관련 역량을 물어봤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이렇게 직군 자체에 UB라는 말을 넣으면서 그런 경향이 더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니버셜 뱅커의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타인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원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요. 전반적인 유니버셜 뱅커 직군과 ICT의 면접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과거에 사실 면접 과정이 크게 바뀐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바뀔 것으로 보여요. 온라인 면접도 들어가고요. 자, 우선 국민은행 면접 과정의 특징은 대화형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6명 정도 한 조가 되는데 그한 조, 가 함께 토론도 진행하고 PT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사실 면접 과정 자체에는 그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PT, 토론 및 인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1차 면접 전형에서 과거에 보면 항상 인성 면접 도중에 무언가 팔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농협은행이나 과거의 기업 우리은행처럼 별도로 세일즈 면접 과정을 두는 게 아니라 인성 면접 과정 중에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중에 바늘을 팔아보라거나 우유를 팔아보라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물건들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이제 지원자가 가치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팔기가 어렵겠죠? 그 흔한 물건들, 희소성이 없는 물건을 팔게 함으로써 지원자가 판매 영업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성 면접 자체에서 무언가를 팔아보라고 하는 경우가 항상 있었다. 그리고 판매를 해보라고 롤플레잉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만약에 팔라고 하면 너 어떻게 팔래? 판매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롤플레잉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판매 전략을 PT해보라는 식으로 인성 면접 과정 중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의 경우에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 과정 중에는 기출 질문은 국민은행 내용만 모아서 제가 함께 첨부를 해 놓았는데, 이 큰 틀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성 면접이 있어서 타인과 달리 세일즈 면접스러운 질문들이 항상 인성 면접 질문에 들어갔다. 그 다음 자소서 관련 내용들이 특히 2차 면접 과정 중에 많이 물어봐졌다. 타인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면서 인성 면접을 진행할 때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을 묻지 않는 곳도 있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굉장히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물어보고 질문했다. 특히 2차 면접에서, 외부 면접관 도입과 함께 2차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많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기소개서에 더해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한 게 바로 점수화가 되지는 않지만 온라인 면접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면접 자체를 준비하시면서 그 온라인 면접을 기반으로 또 최종 면접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온라인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계속 큰 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은행 1차 면접 특징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 다음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반반이었어요. 2017년 기준으로 어떤 조는 했고요. 어떤 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소개를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는 반반이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간단하게 자신의 그 생각을 언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처럼 치열하지 않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2017년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면접 과정은 인사팀장과의 대화형 면접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조끼리 면접을 보다가 뭐 PT 면접도 같은 조끼리 진행하고 토론 면접도 같은 조끼리 진행하고 인성 면접도 진행을 하다가 한 명씩은 인사팀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국민은행 면접에서 그걸 오택 팀장님이 진행하셨기 때문에 오택 면접이라고 부르거나 OT 면접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제 국민은행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국민은행의 인사팀, 그 인사팀장 오모 씨의 경우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사부의 팀장 중심의 과거의 면접 과정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팀장과의 대화 시간이 그냥 일반 인성 면접과 다른 면접 시간으로 할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토론이 타인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이제 토론과 PT 면접 자체가 이 인사팀장 중심의 대화형 면접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사팀장의 문제로 인해서 채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팀장 집중형 대화형 면접이 없어지고, 대신 그 시간이 안내에 나와 있는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 혹은 인성 면접 시간으로 할애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진행이 됐지만 이번에 토론 면접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온라인 면접을 도입함으로써 공정성을 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면접에 대한 안내를 전반적으로 드렸는데요. 면접에 나왔던 기출 질문은 이제 세일즈, 인성 면접 중에 세일즈 면접을 진행했는데 뭐 펜이라거나 선풍기, 컵, 바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물건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영업력을 테스트했다. 사실 굉장히 세일즈 면접은 깔끔하게 진행을 다른 은행에 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금융이나 아니면 은행 인턴을 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쉽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타인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과거에 깔끔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해당 강좌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 면접 역시 해당 강좌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과 기출 질문들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면접은 보통 천안연수원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면접은 일산, 대전, 그리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 면접에 대한 건 온라인 면접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은행의 온라인 면접에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이제 드려볼 텐데, 자, 여러분이 온라인 면접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국민은행 면접에 가시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면접에 가시기 전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작년에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된지, 그리고 또 기출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서 넣어드리고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면접에 가셔야 되는데 저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에 집중을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국민은행에서 유니버셜 뱅커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UB 직군, ICT 직군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인은행장이 이렇게 유니버셜 뱅커로 성장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취임 이후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에 발 맞추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죠. 자, 결국 지금 유니버셜 뱅커라는 게 과거에 영업점에서 국민은행이 영업점이 많았죠. 근데 영업점이 줄어들면서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취했고, 허브앤스포크 전략에서 이제 교차 판매나 아니면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수익성의 악화가 일어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영업점이 감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니버셜 뱅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큰 흐름 속에서 영업점 감소, 그러면서 허브앤스포크 전략, 그러면서 허브앤스포크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유니버셜 뱅커로의 변환,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유니버셜 뱅커라는 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국민은행은 5채널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옴니채널이라든가 온디맨드라든가 디지털 디바이드라든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면접에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3C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3C는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신입회원 요구 역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기본 인재상 말고 신입회원 요구 역량 3C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역량점도 더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채우려면 세일즈 면접에 뭐가 나왔는지, PT 면접에 뭐가 나왔는지, 토론 면접에 뭐가 나왔는지, 인성 질문에 뭐가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접근하려면 어떤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PT 면접이든 인성 면접이든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당연히 최근 문제인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 혹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PT든 인성이든.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는 문장 생각해 보세요. 면접에서 물어봤어요. 면접관이 여러분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따른 답변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점에서 만약에 10점까지 있다고 합시다. 우선 국민은행은 5등급으로 인재를 나누는데, 그 신입 회원 선발 과정에서. 근데 1점에서 그냥 10점까지 임의로
이 금리 인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답변을 이제 제가 점수 매겨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단어 문장들이 몇 점인지 한번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면 하위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계 가구 중심으로 금리 상환 부담에 이자 상환 부담에 가중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국민은행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변환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객 중심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여기는 고객 중심으로 한계 가구라는 고객이 나왔으면 조금 더 나아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려면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아까 3C를 이야기 드렸죠. 3C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협업, 그 다음 창의력이고 소통 능력은 뭐 다른 데서도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놔두고요. 이걸 방금 질문 안에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면접이에요. 면접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만 있죠.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농협은행의 세일즈는 IP 면접이에요. 거기에선 창의력을 보지 않아요. 국민은행의 세일즈 면접에서는 창의력을 봐요. 몽땅 연필을 팔아라, 바늘을 팔아라 했을 때 바늘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담아서 소화불량인 사람들한테 판매하겠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국민은행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창의적인 인재를 찾기 위해서 몽땅 연필을 팔아보라고 하고 바늘을 팔아보라고 하는 거니까. 우선 그럼 방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잠깐 샜는데 금리 인상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협업과 창의력을 담는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금융상품들이 이렇게 이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은행에서는 뮤직, 음악 이용권, 지니뮤직 이용권을 이자 대신 주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답변할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권이 고객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객에게 이자 대신 뮤직 이용권을 제공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 어디 신문에서 봤던 이야기가 아니죠. 아까 가계부채 가중 부담 이런 이야기는 신문에서 본 이야기죠. 그 신문에서 본 이야기에는 창의력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이야기에서는 창의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무슨 3C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방금 뭐 멜로 뮤직이든 지니 뮤직이든 뮤직 이용권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자가 아닌 이용권을 제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봤다고 합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의 수익성 악화 측면을 감안해서 은행의 이자 지급 부담을 감안해서 뮤직 이용권을 제한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안에는 지니 뮤직과의 협업도 해야 되고 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자 지급이니까 창의력도 들어있게 되죠. 그냥 지금은 여러분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우선 전반적인 이야기는 뒤에 다 드릴 건데 몽땅 연필을 팔아라, 바늘을 팔아라 파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는지에 집중하셔야 되고 PT 면접에 금리 인상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 문제에 답변하는 거 정확하게 답변하려는 노력 말고 인재상에 맞추어서 유니버셜 뱅커답게 답변하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란다고요. 유니버셜 뱅커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은행원이 되려면 지금 질문에도 금리 인상 질문에도 다양한 채널, 다양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재라는 걸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은 유니버셜 뱅커고 유니버셜 뱅커가 어떤 은행원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그걸
면접에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봅시다. 그래서 영업점 줄면서 허브앤스포크 하려고 했다고요. KB 지식비타민 내용입니다. 그런데 허브앤스포크 전략에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약화, 크로스세일 약화 등의 문제 등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